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너무 심취했어요, 그, 아, 네. 그 상황에. 아유, 왔네, 왔네. 아이고, 깜짝이야. 이쪽에서 오시네.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다. 예, 예. 아유, 야, 오늘. 반갑습니다. 너무 오늘 분위기하고. 와, 예, 진짜. 어, 어떡해. 아유, 너무 오랜만에 보네, 진짜. 반갑습니다. 예. 와. 와. 이 의자를 제가 안 따니. 야, 오늘 이 써니한 분위기하고 아. 이거를 정말 이 무대가 네. 보영 씨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련한 것처럼. 저 이제 오랜만에 텔레비 나와가지고 진짜 네. 힘 많이 줬어요. 아, 그래요? 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러블리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우리 박보영 씨. 아. 예.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고. 내가 기다려 하면 먹지 말고. 어? 아, 아, 배웠어, 배웠어. 아, 야! 죽을래? 아니요? 아, 그래도 그만하자고요. 그럼 뭐, 뭐, 나는 뭐, 경험 다시 해야 되나? 어떡하지? 버블리,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기를 하지만 오늘은 인기를 열심히 써서 유퀴즈에 나오게 된 박보영입니다. 아, 맞아요. 오늘은 이제 보영 씨가 인기를 열심히 써가지고 그렇죠, 나오신 그렇죠. 거거든요. 네. 보영 씨가 유퀴즈를 그래도 또 이렇게 즐겨 보신다고. 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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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만약에 본방을 못하면 좀 아껴뒀다가 네. 이제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더 많았어요. 아. 밥 먹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그 클립을 따로 좀 봐요. 모아서 이렇게. 어. 방송을 보고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사진 찍은 라미 작가님도 만나셨다고. 아니 굉장히 좀. 와, 아니 뭐. 예? 아니 그 제가 방송을 보다가. 저분을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와, 그래서 연락을 진짜? 직접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한번 만나가지고 혹시 어떤 게 필요하신지. 아. 근데 저희 직원분들은 가끔 저한테 유퀴즈 끊으라고. 아 진짜 유퀴즈 제가 전화를 저 보고 그때 막 신부님 막 그 식당 하시는 분 그 막 나 지금 저기로 가야 되고 막 여기서 아. 해야 되고 나 지금 너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친구들이 언니 그만 보세요. 그만 보세요. 뭐만 하면은 저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되고 내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시니까. 아니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너의 일기장 특집인데 보영 씨가 일기를 열심히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맞아요, 맞아요. 일기요? 네. 네. 근데 막 안 쓸 때는 엄청 안 쓰기도 해요. 그래요? 네, 매일. 이게 언제부터 일기를 쓰셨습니까? 제가 아마 데뷔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일기를 쓰게 된 계기가 그 인터뷰를 작품 끝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바로 하는데 영화는 편집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개봉할 즈음에 그때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자님들이 저한테 새로운 에피소드 더 알려주세요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지어 짜내가지고 몇 개 얘기하면 그렇죠. 아니면 좀 지어내거나 네 그러면 아니 지어내면 아, 저는 조금 신뢰가 안 된다면 저는 조금 약간 예. 지어내는 스타일이라서 아 MSG 네, 네 MSG 예.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가끔 그거는 어제 기사에서 봤다 아 맞아 맞아 어, 새로운 거 없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것도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오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인터뷰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야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렇게 아.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갈수록 막 거의 살생부 수준으로 살생부 수준으로 쓰신다고? 그리고 막 자기 반성 그 의문문이 많더라고요 아. 나는 왜 이랬을까? 걔는 왜 그랬을까? 쟤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왜 이랬을까?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고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일기를 금고에 보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기를요. 이게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지만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막 쓰다 보니까 이거는 큰일이 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 이건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혹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좀 그렇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아, 그럴 수 있지. 이게 네. 나가게 된다면 나는 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아. 싶어가지고 금고
에 넣었어요. 아, 일기를 그래서 금고에 보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너는 무조건 우리 집으로 가서 그 금고에 있는 일기부터 그 정도로 그 야 궁금하다. 이 정도면 일기를 좀 태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2014년도 거부터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전 거는 제가 태웠어요. 진짜요? 네. 저의 그 시골에 가서 가마솥 물 끓일 때 불쏘시개로 제가 진짜 그 안에다가? 태웠어요. 어, 왜요? 왜요? 그거... 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아니 그때까지는 금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보시고 속상해하실 수도 있고 제가 뭐 이제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사실 다 기록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일기장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그 솔직함을 모두 담았구나. 태우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욕도 좀 담겨있고 합니까? 비속어요. 네. 있지요. 와... 혹시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 제가 오늘 가지고 오는 내내 진짜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왜요? 다 믿을 수 있나? 아, 그러네요. 저. 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뭐 믿어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사실 뭐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제 나름대로. 혹시 나름에. 네. 네. 아니 그 죽기 전에 일기를 불태우고 제가 되는 걸 확인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일기를 안 쓰시는 게 어때요? 야,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아니 나는 그냥 일기를 쓰신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정도로 일기 때문에 그냥 좌불안석에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받아오겠습니다. 네. 야, 야 진짜 본인이 쓰시던 와 이거? 와. 근데 비어 있는 것도 사실 많아요. 뭐 매일매일 쓰는 정도는 아니고. 저는 한 번도 이런 다이어리를 뭐 이제 연초나 누가 이제 선물 주잖아요. 꽉 차서 써본 적이 없어요. 10년 다이어리라고 선물 받았다가. 아, 저도 그 예. 네, 10년 아, 다이어리라고 했어요. 네, 10년 동안 쓰는 거. 네. 그 네 장 썼어요. 저. 어, 맛있지. 어, 이게 와. 벌써 글을 쓴 요거는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어우, 야, 우와. 야, 이거 많이도 쓰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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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아니 우와. 진짜 글씨를 너무 잘 쓰시네요. 야, 이렇게 일단 글씨... 너무 정갈해서 읽기가 아, 놀러 갔다 온 어디 놀러 갔다 온 걸 이것도 다 1,000원 그건 이건 약간 아, 지금 보영 씨가 아, 그거는 어, 아니 이거 써 있어서 아니, 네. 아니 이럴 거면 이거 왜 갖고 나온 거야? 아, 나 참...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아 요것만 네. 볼게요 그럼 아, 네 제가 뭐... 나를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어쨌든 사실 도영 씨로서는 큰 이게 진짜 결심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 안 그래 이때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 도수 치료를 권하셔서 도수 치료를 받았다 충격보다는 훨씬 안 아프다 피부과로 가기 전에 갤러리에 들러서 갤러리에 들러서 아 근데 이걸 예, 예. 여기 써 있어요. 선물 이거 본인이 예. 아, 선물 이거 선물. 우리는 메이크업 제품을 사고, 우리는 톰포드 향수를 아니, 좋아한다고 해서 아. 갤러리아에 왜 그걸 갑자기 분기랑 향을 어렵게 골랐었다. 선물은 너무 어렵다. 내가 왜 이걸 가져와가지고? 요건 봐도 되죠? 전국 투어 다녀오셨는데, 아 이런 거니까. 아 거미 언니 콘서트 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가나 고민을. 왜 했나요? 이렇게나 재미가 있는데요. 게스트도 없이 4시간을, 앵콜까지 3시간을 꽉 채우고 같이 놀고 뛰고 커플만 받는 꽃도 받았다. 흐흐, 너무 멋있었다. 비록 많은 커플 사이에 있었지만 정석 오빠한테 문자를 남겼고 언니랑 통화도 했다. 꼭 다음에 만나서 밥 먹어, 언니. 아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는 그냥 뭐 밍숭밍숭한 내용이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쓰다가 예, 예. 이거 조심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일기를 쓰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맞아요. 이게 사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무슨 일 했는지 다... 저희 첫 조카 태어났을 때 제가 편지, 살짝 편지 겸 하고 며칠에 몇 시에 뭐 3. 몇 킬로로 태어났다 막 이런 것도 막 다 메모해놓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되게 마음이 또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이런 이모가 어딨어요 진짜. 아 근데 이모가 박보영이야. 아, 세상에 태어난. 그냥 잘 모르 그거에 대해서 잘 대박이야 모르는데, 대박이야. 둘째가 나와가지고 아, 11일 아, 전에 그래서 요즘에 거의 첫째랑 제가 같이 보내고 있는데. 진짜요? 네.
막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막 같이 놀러 다니고 하는데 등하원을 이모가 시켜요? 등하원 시키고 같이 자고 눈 떠서도 이제 이모 일어나 아침이야 제가 안 일어나니까 이모 일어나 어? 같이 지내세요? 언니가 지금 조리원에 있거든요 조리원에 있어요 참 제가 원래 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조카 너무 사랑해요 아니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지난주에 그 필적 해주시는 그 감 글씨 그거 해주신 분 나왔잖아요 연락처 드려요? 아니 그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있다가 내가 이걸 나가가지고 혹시 인서트라도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저 분석해가지고 아니 그 시체가 너무 이쁘셔서 저거 말하면 어떡하지? 아니, 너무 지금 걱정되는 거 너무 비치가 되세요 도영 씨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그 시체가 너무 이쁘세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원래 꿈이 배우셨나요, 도영 씨는? 아니요, 저는 원래 꿈은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국어 선생님도 잘 어울리신다 국어 선생님이었었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 되셨어도 유퀴즈 한 번 또 나오셨을 것 같아요 진짜 뭘로요? 화제의 국어 선생님 화제의 국어 선생님 예, 뭘로 한 번 나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예. 도영 씨가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30만 그리고 이제 그해 여자 신인상 8개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 그때 또 저희 아빠로 나온 차태현 배우님 태영이 오빠가 저를 불러가지고 잘 들어라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에 830이라는 숫자는 없다 걔는 진짜 걔는 딱 태현이요 닮네요 딱 차태현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요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마라 네 들뜨지 말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고 우리도 너무 잘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들뜨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이후로 그래요? 아니잖아요 잘 되게 좀 있었어요 다행히 그죠 근데 진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촬영하면서 어떻게 스태프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거의 스태프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특히 막내분들은 이름을 항상 불러주시고 아 진짜 그리고 참 대단한 거 같아요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름 저도 여배우라고 아침에 첫 씬에 보여주 부르지 말라고 자기가 나오겠다고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돼 야 태연이 절대 앞에서 티도 안 내세요 네 맞아요 진짜 태연 씨가 참 사람이 괜찮죠 아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후배들을 많이 챙기고 생각하고 내가 오히려 굳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할지언정 아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한 번 이제 늑대소년이라는 대표작을 또 만들었어요 700만 야. 예, 한국 멜로 영화 흥행 역대 1위라는 또 기록을 쓴 이게 이제 이때 관객 반응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극장 화장실에 숨어서 사람들 챙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니 뭐 별걸 다 하셨네 아니 박보영 씨가 별걸 다 아니 그게 제가 시사회를 하잖아요 시사회를 하게 되면 다 지인 초대니까 다 너무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아니 사실 거기서 어땠어 그랬는데 야, 좀 별로였어. 이럴 수는 없지. 말 안 해주잖아요. 제가 맨날 저 강수 오빠랑 저랑 자주 하는 게 야, 진짜 솔직히. 아, 진짜 솔직히 어때를 서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아,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얘기를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반응을 제일 잘 느끼려면 내가 표를 끊어서 그냥 일반 관객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현장으로 가봐야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표를 끊어서 맨 뒤에 앉아요 그러면 이제 웃음 포인트나 뭐 나올 때 스크린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봐요 아, 리액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터졌다 그리고 안 됐을 땐 어? 여기서 왜 웃음이 안 터지지? 여기 터져야 되는 포인트인데 어떡하지? 막 분위기가 뭐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천천히 걸어야 돼요. 왜냐면 그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들 있죠. 어떻다, 저떻다, 박보영의 연기가 어떻다 막 이런 하죠. 얘기를 하잖아요.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건 그 화장실이 정말 신랄한 비판이 나온 1등이에요. 제가 진짜 그냥 손을 씻고 있었는데 옆에서 손 씻으시면서 막 야, 걔 좀 별로지 않아? 아까 거기서 막 제 막 연기를 막 얘기하시는데 손을 계속 씻었어요. 먼저 품 들러 쓰고. 손을 계속 씻으면서 그렇게 별로였나? 거기가?
나 잘 못했나?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오늘 화장실 갔는데 관객분들이 내 어디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쓰는데 막 못 나가겠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두 분은 이제 같이 막 화장도 고치시고 뭐 하시면서 이제 얘기가 기운데 저는 혼자 갔으니까 손만 계속 씻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손을 막 씻으면서 얼굴 들면 괜히 아실까봐. 그렇죠, 그렇죠. 세면대 거의 얼굴을 받고 계속 손만 계속 씻는 거 비누칠 계속 하고 막. 아 박보영 씨 독특하시네. 재밌으신데요? 오 재밌으신데. 근데 진짜 정말 어디서 듣지 못한 피드백이었어요. 영화 개봉할 때마다 근데 이게 저기 늑대 소녀뿐만 아니라 개봉할 때마다 그 극장에 화장실에 네, 가세요? 네, 할 때마다. 아 진짜요? 할 때마다 가야죠. 할 때마다 피드백을 들어야죠. 영화관 근처에서 혹시 박보영 씨 작품 얘기하실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누군가가 손을 계속 씻고 있다면 박보영 씨입니다. 저 박보영 씨 형부가 유명한 처제바보라고. 아. 네? 보영 씨 형부가 길가에 서 있는 보영 씨 등신대를 가져온 적이 있다고.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등신대 이거는 훔치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겨울에 네. 제가 밖에 가게 밖에 제가 그때 소주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라서 제 등신대가 있었어요. 근데 형부가 술이 취하시고 우리 처제가 지금 밖에 너무 추운데 이러고 있어요. 아유 우리 처제 어떡하면 좋나 해가지고 막. 데려가야 된다고 따뜻한데 네.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은 진짜 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아,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네. 제가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 이랬더니 택시에 옆으로 뉘어가지고 아, 대단하시네. 뉘어가지고 저희 집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제 등신대까지 다 가지고 오니까 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처제가 밖에서 지금 추운 날씨에 치마 입고 있어가지고 춥게 입고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데리고 왔다 이래가지고 언니가 들어가서 씻고 빨리 자 이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저희 등신대를 그 베란다에 놓은 거예요. 네. 형부가 씻고 나와가지고 추워서 데리고 왔는데 왜 또? 베란다에 왜 또 방에다가 둬라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갔는데 방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참 아. 이거 우리 형부가 가게에서 얻어왔어요. 아이고야 시원하다. 오늘 날씨 엄청 좋다. 그러니까요. 바이바이.